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잘 쉬면서 보냈는지 슬기로운 강사 생활 영상을 브이로그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입주하고 있는 성균관대 캠퍼스 다음 미디어팀 실적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적을 보고하는 날이에요.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이곳이 바로 제가 오늘 상반기 실적 보고를 할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의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라는 곳이에요. 제가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 보고와 하반기 계획들을 발표할 곳입니다. 오랜만에 실적 보고를 하려니까 옛날에 회사 다닐 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막 긴장되는 거죠. 또 제가 발표 순번이 첫 번째예요. 저도 강의를 10년 동안 하고 있지만 항상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 잘하고 올게요. 다음날 저는 저희 해화동 사무실에 있는 촬영 스튜디오에서 고객사에게 보낸 CS 온라인 강의 녹화 촬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자체가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이곳에서 4편의 온라인 강의를 찍어서 고객사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는 영상은요, 최종적으로 보낼 영상인데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되게 많은 NG가 일어났어요. 이틀 NG 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다음날은 제가 1대1로 진행하고 있는 사내강사 취업 대비반 수강생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우리 수강생분은 사내 CS 강사로 취업을 하고 싶으셔서 저희 에듀이너스를 찾아오신 수강생분이세요. 승무원 출신 분이신데요. 이번에 원하시는 회사에 무사히 합격하셔서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틈나는 시간에 헬스장에 들렀어요. 제가 PT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 이렇게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은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한국소비자원교원연수회 강사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쌍방향 소통을 위한 비대면 강의 마스터하기라는 주제이고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예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줌이라던가 웹엑스, 팀즈 같은 프로그램들은 너무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좀 더 심화되고 바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강의법을 위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동덕여대 교수님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법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상이에요. 사실 이 촬영을 하는 날은 두 번째 온 날인데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몇 주 뒤에 와서 촬영을 하는 거라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촬영이에요. 이번에는 무사히 잘 촬영을 마쳤고요. 편집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날은요,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101의 온라인 강의 마스터하기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강해주신 한 분의 수강생분께서 저에게 코칭을 또 오래 주셔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PPT 템플릿에 오려붙이기 오려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색깔이 통일성이 있었는데 화살표라든지 좀 더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그런 톤도 보고 또 정돈을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 내 거가 되는 거죠.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거 괜찮네, 저기 있는 거 괜찮네 하면서 하나하나씩 짜투기를 하는데 그 짜투기를 티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봐도 티가 좀 났어요. 언밸런스하고 좀. 저도 사실은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강의할 때 필요한 스피치들을 알려드리지만 또 이렇게 또 강사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도 저도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말씀드린 것들만 반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직 스피치 강사님이셔서 그런지 스피치 실력이 워낙 뛰어나시고 좋더라고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이렇게 수업을 마쳤고 저는 오후에 동료 강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성북동에 있는 한스 갤러리라는 레스토랑인데요. 너무 분위기가 좋고 마치 산속에 있는 식당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강사님과 함께 식사를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손예진 강사의 슬기로운 강사 생활 일주일을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